하루아침에 내가 이럴 줄 알았어. 개빠이에서 내가 진짜 이게 방송이 지난주에 수단과 방법을 가라고 좀 야비하게 했어요. 내가 66.2가 어딨어. 오히려 66이 안 될 수도 있어. 근데 내 이씨 짓고 하잖아. 와, 형 큰데요? 형 커요! 구피디, 네. 저거 64밖에 안 나와요. 잘하세요. 근데 이거 안타까워. 야, 아니야. 딱 64다, 진짜. 어? 됐잖아. 조금 더 가야지. 거기 내장 다 터지겠다. 하도 눌려가지고. 아, 밖으로 내려오지 마. 봤잖아. 그게 3cm 빠졌잖아. 아니야. 아, 나 미치겠네. 아니, 입을 대세요, 입을, 형님. 됐잖아. 됐잖아, 입을. 66.2! 뭐라고요? 66.2! 아니, 나는 이 꼴 당할 줄 알았어. 내 스스로가 날 욕나 못하겠더라고. 사죄합니다. 사기친 거 사죄합니다. 결국 배치가 없습니다. 자, 낚시 5분 남았습니다. 5분. 낚시 5분 남았습니다. 낚시의 비법은 없다. 남들보다 한 번 더 던질 뿐. 남들 두 번 던질 때 다섯 번 던지자. 1분 남았습니다. 1분. 비법 다 썼어요 지금. 생각해 보면 새벽 3시 나와서 한 번도 안 왔고 계속 이대로 서 있는 거야. 와, 이 낚시의 매력이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? 이런 갈등 속에서 낚시를 내가 자랑스럽다 진짜. 어, 감기 걸리겠다. 어, 또. 야, 안 되나. 자, 조심하고. 에? 시작하고 갯바위 감정금 낚시. 자, 9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가 많았습니다. 아쉽네요. 추한 모습 보여주고 끝났네. 정카요! 형이 위너야! 형하고 수고하고 네 개밖에 차이 안 나. 야, 여기 평가선생님 거 왔으면 올그지로 가는 거네요. 야, 정말. 형이 위너야! 형 밀어줄게 이제! 나 알그지 됐어 이제!